용의자는 개그맨. 먼저 어떤 사건의 용의자가 개그맨인 거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달 29일에 여의도에 있는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네.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네.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아, 이 연구동은 개그 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건물인데요. 네. 신고가 들어온 이날은 곧 장기 휴방에 들어갈 개그 콘서트 출연진이 예, 예. 마지막 연습을 위해서 모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제에서도 봤지만 용의자가 개그맨이었다 신원이 좀 나온 건가요? 네, 오늘 오전에 한 매체에서 이제 그 KBS 공채 남성 개그맨이다라고 용의자의 신원을 보도했는데요. 네. 이 남성은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8년에 KBS 공채를 통해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에도 개그 콘서트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용의자다. 그렇다면 교수님, 네. 뭐 익숙한 장소를 선택했다 또는 뭐 동료 개그맨들을 이 범행의 상대로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건물이 개그맨들이 연습을 하는 네. 그 장소이고 그 바로 연습하는 장소에 같은 층의 화장실에다 설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화장실을 쓰는 이제 개그맨들은 대부분 자신들과 동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카메라 설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동료 여성 개그맨들이 피해자, 잠재적인 피해자라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을까 하는 예, 예. 그 이제 이유를 한번 캐 물어야 될 것인데요. 그렇겠죠. 지금 이제 추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런 종류의 화장실 몰래카메라, 화장실 영상물이라는 이제 영상물들이 사실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네, 네. 사실은 그런 이제 영상물들을 모아놓은 비밀 채팅방이나 이런 방들이 사실은 이미 존재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에다가 예컨대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지금 이런 카메라 영상물을 촬영하려고 했던 건지 네네. 더군다나 그런 이제 방에서는 연예인 영상이라 그러면 좀 더 값지게 팔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라면 그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범죄 수익을 노린 뭐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예, 예. 범죄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도착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닐지도 모르는데 동기가 네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네네. 좀 이제 또는 뭐 그 중에 어떤 특정 이제 여성 개그맨을 뭐 목표로 해가지고 네네. 만약에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상적이지는 않다. 뭐 상당 부분 도착이 꽤 오래 진행됐던 거 아니냐, 뭐 관음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네.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인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 특히 뭐 방송국 연구동이고 개그맨들이 뭐 근무하는 곳이기도 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불법 촬영, 불법 카메라 문제, 불법 수익 얘기도 하셨지만 그동안 근절하자는 얘기는 꽤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교수님. 네, 뭐 근절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이제 카메라 등이 소형화가 돼가지고 네. 상당 부분 설치가 돼 있어도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소형, 뭐 아주 조그만 이제 단추 같은 사이즈까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탐지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네.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용 화장실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탐지를 하는 이제 기기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래 카메라를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네, 예. 오늘날은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영상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네, 네. 사실은 어떤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범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 빈틈을 노려 가지고 결국은 내부에다가 소형 카메라 설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대목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KBS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오늘 오전에 구 기자 자사 직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네. 좀 용의자가 공채 개그맨이면 자사 직원이 또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 또 이렇게 완전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처음 보도에 KBS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라고 나왔을 때 네. KBS가 공식 입장문을 내면서 경찰에 급히 확인을 해보니 자사 직원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다시 보도가 나오면서 언론사가 직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정의하면서요. 아, 그랬어요? 예,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 개그맨은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아서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몰카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